자, 지금부터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조건문에 해당되는 if 문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f 문장은 뒤에 있는 거를 실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는 게 if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4권을 하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프로젝트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이용하시고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045, 이제 컨디션이니까 컨 이렇게 쓰겠습니다. 컨디션, 제어문, 문장은 제어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됐으니까 이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고 이제 SRC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 프로그램을 짜면은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와 동일한 패키지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교재에는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패키지를 지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일부러. 자, SRC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if 문장에 의해서 쓰는 것을 하는데, 첫 번째니까, 지금, 이게 플로우 보기에는 if라고 쓰겠습니다. if. 간단한 if 문장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 메인 체크하겠습니다. 메인 체크해 주시고, 피니쉬 눌러주기 전에,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패키지. 맞죠? 예. 패키지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면 프로젝트 밑에, 패키지,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패키지를 만들려고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얘를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디폴트로 나오죠? 예, 디폴트 패키지로 됐을 거다. 패키지 없는 패키지입니다. 피니시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패키지라고 한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클래스가 디폴트 패키지에 들어가게 되죠. 됐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거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패키지를 지우고 나면 둘 중에 하나 빨간 줄 나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옮기자. 패키지 위치를 옮기거나 또는 이제 그 패키지를 더 집어넣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시키라고 함께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파일 자체를 SRC에다 옮기시면 됩니다. 공유하시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은 카피가 되더라고요. 자, 메인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INT, 뭐 이렇게. INT, A 이고로 뭐 10.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에 의해서 A가 10이면, A가 10이면 이제 출력을 한다. 그 반대는 A가 10이 아니면 값을 출력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반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A가 10이 아니면 값을 출력하지 말자. 이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문장이 if 문장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if 씁니다. 그리고 a가 10이라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요하고 같으면 이제 실수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하니까 실수를 이용해서 a를 출력하시는 걸로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보면 현재는 이제 a가 10이니까 콘솔에서 10이 출력이 됩니다. 되셨나요? 출력이 되시고, 그런데 이제 A가 10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를 20으로 바꿉니다. A를 20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콘솔 창이 밑으로 내려가서 최소창으로 되는 경우에는 콘솔 창 자체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if 문장은 이 조건이 true이면 뒤에 거를 실행하고 false이면 뒤에 거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 한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자, A가 10이면, 값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A에다가 10을 더해서, 값을 출력한다. 값을 출력하자. 그런 이제 한계에다 쓸수 있는데, 그 반대는, A가 10이 아니면, 뭐, 더하지도 말고, 출력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처리문이 있습니다. 10을 먼저 더해야 되고요. 그래서 값을 출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처리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if 문장을 쓰실 때, if라고 쓰시고, 그
A가 10이면 X시고 두 가지 이상이니까 중괄을 열고 중괄하다 고로 만들어서 이걸 한 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if 문제 뒤에 있는 게 6단위가 하나 요거를 실행하자 말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되었나요? 그래서 A에다가 플러스 이고로 10, 10을 더하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자 1도 쓰시고 A 이렇게 출력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나요? 네, 되시겠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 수적 처리하겠습니다. 수적 처리하시고 이제 반대로 되는 거는 야 이거 그렇죠. 자 이렇게 반대로 되면은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수적 처리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출력도 안 되고 왜냐면 A가 10면이라고 물어봤는데 A는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는 게 처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게 되고 A를 10이라고 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A는 10이지만 플러스 10을 했기 때문에 20 되고 그 다음에 20이 출력이 됩니다. 이따 복잡한 여러 가지를 중괄하고 중괄하고 묶으시면 이제 이 조건이 맞으면 뒤에 있는 중괄을 고쳐놓고 한 개를 취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개 있지만 중괄을 고쳐놓고 묶어서 여러 개를 한 개로 만들어서 쓸 거라서 얘를 취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니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니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쓰는 게 else입니다. else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중괄하고를 쓴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세미콜론 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else라고 써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실수 작성해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if 문장 나오고요. if 문장이 한 개 나왔습니다. 조건 나오고요. 처리문이 이렇게 뒤에 나오고 그 뒤에 보시면 처리문이 뒤에 한 개 나왔는데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뒤에 else가 나오면 if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if 문장부터 이 else까지가 실제적으로 if 문장의 한 세트입니다. else가 나오지 않으면 끝난 거고요. 처리문 한 개가 나왔는데 그 뒤에 else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if 문이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 if 문장이 나오고요. 처리문이 한 개 나오고 뒤에 else가 곧바로 딱 쫓아오면은 아직 if 문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if 문이 끝나지 않고 else까지 그냥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else. else는 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else 바로 위에는 if문이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나오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if문이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돼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조건이 맞지 않도록 이제 20으로 A를 20으로 바꾸시고 실행을 하시면 그 조건의 if 문장에서 이게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인데 그 else니까 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처리해주세요. 위에 조건이 맞으면 이거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뒤에 있는 거 한 개입니다. 뒤에 있는 거 한 개니까 여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거나 여러 문장이 되는 경우에는 중괄하고 중괄하고를 쓰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